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고 힘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입법인 쌀값 정상화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정부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권은 농업 말살 정권이다라며 전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40개 농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한다더니 정작 256개 농민단체, 더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한술 더 떠 민생 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래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국회에서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습니다.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합니다.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해준다는 저출생 대책, 몰아서 놀고 몰아서 일하라는 주 69시간제 노동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자 민생 발목 잡기입니다. 전 세계 평균 101.5%인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는 18.5%에 불과합니다.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 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의 벼가 아닌 다른 작물들의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논의 콩, 밀, 조사료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 안보법입니다. 그동안 재정당국 등 정부의 행태가 타작물 재배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쌀의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타작물 재배 사업에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토록 사전에 강제하고 이를 통해 쌀의 의무 수매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담은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조항까지 포함시켜서 정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또다시 야당을 겁박했습니다.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했던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3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 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애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여당은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는 채 용산 줄내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의 정당의 국회는 국민 뜻을 대신하는 곳이고 국민 다수는 양특검법 추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고 두 당이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선택적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양특검법 모두 법사위의 회부에 심사해야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1년 반이나 가만히 있던 검찰은 갑자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이라도 해야 소환조사에 나서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잠시 후 10시에 법사위 법안심사에 일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를 위한 일정 협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을 논의하고자 매번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것은 민주당인 야당이고 이를 무시하며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이번 역시 의외가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소위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 행태는 결국 특검법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임에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소위 심사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주시하겠습니다. 특검법 상정에 동의했으니 그만이라는 듯 정작 법안심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현실적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